보물급 등잔형 토끼가 함안 고분군에서 처음으로 출토됐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곳인데 왕의 안신처로 추정되는 초대형 고분에서 나왔습니다. 윤내림 기자입니다. 하나의 둥근 원통에 등잔 7개를 꽂을 수 있는 다등식 등잔형 토끼입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 지역에 일부 출토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가야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확인된 등잔형 토끼 가운데 가장 많은 등잔을 꽂을 수 있는 것으로 보물급입니다. 함안 마리산 25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아라가야의 독창적 토기 문화를 다시 한번 확인한 성과입니다. 함안군이 지난 7개월 동안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함안 마리산 고분군 25호분과 26호분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두 고분 모두 직경 30m에 높이 4m 정도의 초대형급에 해당됩니다. 마리산 고분군 남쪽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25호분은 아라가야 왕묘로 추정되며 26호분도 최고 지배층 고분으로 보입니다. 두 고분군의 발굴은 봉분 축조를 위한 토목 기술을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뚝을 쌓고 고분을 만드는 이런 방법은 처음 확인된 거고 당시 이 가야 알라국의 그 토목 기술이 상당히 기획적이고 수준 높았다. 함안 마리산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더욱 큰 탄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가야를 대표하는 아라가야의 중심 고분인 함안 마리산 고분군의 역사적인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